자, 빨리 갑시다. 우와! 대박 신기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오, 야, 너무 신기한데요? 나서스랑 말파이트랑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로 가서 미리 7.5 사전 플레이 테스트 첫 번째 판이거든요. 한번 야무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벌써부터 신챈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이번 판 이제 빛의 인도자고요. 어휴, 신기하네요. 새로 재비하자. 뭐야. 너무 정겨운데? 나쁘지 않은데? 지금 타이밍에 먹는 거? 이 골드를 주기 때문에 좀 개꿀이거든요? 좀. 팍팍 레벨업 하면서 굳이 이번 판에는 1등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제 7.5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챔피언들 위주로 써보면서 어떤 스킬 구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말파이트는 궁극기가 쉴드로 오는 것 같고요. 나서스는 궁극기가 뭐야 이거는? 나서스 서라운드 힘셀프? 변신하는 것 같은데? 50은 그 퓨저? 퓨저 찍는 거고 리시는 그대로 있고 시너지들이 좀 다양하네요. 변신하는 거 이거 예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빗비는 아트록스가 사라지고 수호자 나서스가 생겼네요. 얘는 뭐야 라군? 이게 또 새로운 게 많다 보니까 어질어질합니다. 어려워요 게임이. 자, 그리고 6원짜리 챔피언이 보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용이 밸런싱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6원짜리가 나옵니다. 한번 사볼게요. 이게 용입니다, 용. 그니까, 두 자리를 차지하구나. 이렇게 용을 집어 넣으면은 3길드가 공짜로 얻었죠? 나 왜 이렇게 재밌냐? 이게 약간 클레드가 타고 댕기던 용 같은데, 얘가 길드 드래곤이고요. 체력을 500이나 공짜로 얻네요. 그리고, 궁극기는, 실드랑 뭐 어쩌고저쩌고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실드랑 뭐 데미지를 준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어떻게 보면 얘가 3코짜리잖아요 6원짜리긴 한데 그 역할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구덱인데 아니 많이 너무 구덱 어허? 왜 이렇게 약하지? 부위수를 먹는 게 맞나?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자크를 넣으면은 딱 이렇게 라군이 생깁니다. 시스톤이 생기는데 더 시스톤 프리디 그랜치 루트 앤 라군 유닛 캐스트 몰 어빌리티.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박인데요. 자, 구인수 딱 넣어가지고 제리 믿어. 제리 구인수 넣으면은 좀 일정하겠지 그래도. 자, 나름의 3길드에다가 3라군 시너지를 넣었거든요. 보시면 주문력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저 요상하게 생긴 요 용식기를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자, 제리는 나쁘지 않아. 포병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병대까지 넣으면 좀. 골드를 주네요? 일단은 돈을 주는 건 언제나 옳다고 배웠거든 엄마한테. 공짜 돈이어도 좋아. 오케이, 일단 돈 주는 시너지 확인. 세라핀 신비술사에다가 일깨우는 자에다가 애니비아 대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얘도 라군이네요. 그러면은 하나를 뺄 수 있다는 건데 넣어볼까? 근데 제리는 뭔가 데미지 넣는 게 아쉽다. 근데 세라핀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써보니까 세라핀 느낌 있다. 자, 뇸뇸이 뇸뇸이가 나왔습니다. 뇸뇸이도 이번에 용으로 나왔어요. 뭐야 룰루를 주네? 개꿀이다. 뭐야 빵원을 주네? 개 망했다. 그레이브즈? 막 너무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야, 눈녀이 왜 이래 졌냐? 거기다 공짜 챔피언 룰루까지 준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돌았는데요? 구인수 그레이브즈 한번 해보죠. 생각해볼까? 눈녀이도 템 넣을 수 있잖아. 눈녀이는 뭔 템을 넣어야 될까? 눈녀이 궁극기가 이렇게 뻥뻥뻥뻥뻥 하는 건데 이온 충격기 같은 거 약간 주면 괜찮을 것 같죠? 재미있긴 하다 근데. 이제 시즌 7 안 봐도 돼. 행복해. 근데 너무 세게 받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안 괜찮아. 대격변. 오, 야, 새로 생긴 용이다.
근데 용을 여러 마리 써도 됩니다.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용을 여러 마리 써도 딱히 손해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패치가 돼가지고 쇼진 넣어가지고 조이 써야겠는데 일단 요술사도 모아주고. 어? 얘도 요술사네요? 메이지? 오 딱 좋다. 아, 그러면 이게 맞지. 야 갑자기 좀 괜찮아진데 상황이? 아리송 마리송한데 일단 괜찮다고 위안을 삼고 있어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쇼진조이만 나오면은 대격변으로 좀 세긴 하거든. 야, 딜러가 없다 근데. 조이가 유치를 담당해준다. 얘가 딜러인가? 얘가 블루가 괜찮다고 했거든? 라이엇이 설명할 때 얘가 블루가 어울리는 챔피언이라고 했는데 보면 은근히 얘가 딜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딜이 나오나요 선생님? 누가 봐도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용동맹이랑 그런 게 사라졌거든요. 용무리가 증강체가. 그러니까 용을 무조건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한 마리 넣으면 체력이 500 늘어나고 두 마리 넣으면 방마저가 올랐죠. 세 마리 넣으면은 보너스 데미지, 그리고 네 마리 넣으면은 팀 사이즈가 하나 늘어난다고 치고 용이 진짜 종류가 많아. 기존 용에다가 용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용이 상당히 재밌이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라파도 그냥 개같이 맞으면서 가고 있다. 아 꼬맙니다. 근본에 쇼진조이잖아. 구인수까지 달려있다고. 건드지 마세요. 아 근데 세라핀 너무 시너지가 없는데. 아 뭔가 얘가 시너지가 많긴 한데 들어가는 시너지가 한 개도 없네. 지금 엄청 많이 강해졌죠. 이거 뭐야 이거 망 이거 뭐야. 아 이거 잠깐만 망령이잖아 엠블럼 보니까. 자 얘 뭐지. 소미 데미지를 넣어주고 세라핀이 대충 유지력 해주고 소미 데미지를 쥐똥만큼 넣어주고 소이가 공급기를 계속 쓰죠. 넣어주고요. 대충 조이로 시간 걸고 대천사 스택 쌓은 얘가 계속 소미 공급기 계속 써주고 어거지로 이기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어거지로 이기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추가 받고 있어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연명하고 있어. 이건 뭐야 일라? 아,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이자가 너무 안 됐나? 이거 생각보다 이 라군이라는 특성 덕분에 아이템이랑 골드를 좀 얻어가지고 덱파워가 또 나름 괜찮아졌어요. 대격변을 먹었으면 안됐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대격변은 괜찮았어. 오 아니 진짜 나쁘지 않은데 조합 자체는. 아 꽝이 대신에 걸리면은 약간 아찔할 수 있다는 거. 하 하지만 거의 나이스 데이지 나이스. 아, 어, 제이스. 아, 근데 쓸 수가 없는데. 아, 이 리롤 굴려야 되나? 안 굴리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안 굴리면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진심. 아, 이걸로 살 수 있을까? 야소까지만 어떻게 집어넣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상황이. 대충, 가고의 방템 나오고 하면은 버틸만 할 것 같아. 그리고, 돈을 써야 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문력이 올라서 얘가 세죠. 오! 오, 오! 좋아, 좋아. 오! 뒤집게. 나 이거 좀 올라갈게. 좀 건방진 소리이긴 하겠지만. 좀 올라가 볼게요. 뭐야, 이건. 드래곤 헐트. 6월 팀 카운트에서 원 드래곤 어디션을 게이는 놈씨. 드래곤 하나가 늘어나면 10% 보너스 데미지 의미는 없어. 더 좋은 게 필요. 어! 좋다. 블루 배터리 가자. 얘가 궁 많이 쓰자. 그래 나왔고요. 소미 일을 겁나 잘하는 수밖에 없겠다. 소마 힘내라. 소마 화이팅. 소흠 맞지? 소흠. 소흠. 여기서 돈 좀 야무지게 한번 뜯어보죠. 소미 뜯을 수 있냐? 어 근데 진짜 처음에 데미지 1도 안 나온다. 이게 스택이 쌓여야지 뭐가 데미지가 나오나봐. 처음에 할 때 뭔가 장난하는 데미지인 것 같아. 요술사 만들거나 총검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솜 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얘 지금 유지력이 딸리거든. 딜은 좋아. 유지력이 딸려. 유지력 있어야 돼. 어 솜?
48원. 딜이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났거든? 버틸게, 이거는. 레벨업 해볼게요, 이건 약물고. 아이템 차이 나거든요, 아이템으로 얘기해야 돼요. 호원의 다음 턴에 만들거나 해가지고 대파워 강화시키고 요술사 모자 만들던지 해가지고 강화될 여지는 많긴 해, 내가. 아, 여지가 많진 않고 조금 있긴 해. 많다고는 안 할게, 구라치진 않을게.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나이스, 잘 버텼다. 그리고 포원에 먹어줍니다. 나이스. 자, 자, 포원에 만들어주시고요. 가드에다가 야소 써주고. 일단 주문력을 늘려야 되니까 돈은 많이 안 쓸게요. 주문력 좀 유지하고. 아이템 늘어났죠. 자벨 서풍. 이거 서풍 하나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자, 서풍 맞추면 돼. 긴장하지 마라. 그렇지. 잘 비빌만 하겠지. 그래도 야, 조합이 있는데. 기존 조합에 짬바가 있는데. 그렇지. 바드공 써주고요. 오케이, 골드 나이스. 바드 공으로 확률 조작해주고. 아, 근데 나 이거 한국어로 되는 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궁 메커니즘이 아직도 봐도 좀 어렵네. 자, 빠르게 해설자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합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역시 그냥 다이가 적폐야. 지금 본 서버도 다이가 적폐거든. 다이를 필두로 한 세조아니에다가 테라거든요. 이게 테라가 아군을 이렇게 돼지 칸을 만들어가지고 아군을 좀 강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다크플라잇이란 조합인데 이 아이템을 얘네들이 다 복사합니다. 얘가 처음에 제물로 소환되면서 이 거결을 전부 다 복사해요. 여기 전투도 한번 봐볼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카이사, 뭐 카이사 용술사네. 용술사 카이사도 확인하겠다.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챔피언한테, 전체는 아닌데 그 이런 다크플라이 챔피언한테, 근처 챔피언한테, 어제 다크플라이죠, 8다크여가지고 거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복사시키는 거죠. 근데 되게 세냐 물어보시면은 약하진 않아. 와, 근데 아펠 독종 괜찮다. 이거 그건 아펠 무기 중에 그 화염포네. 근데 그 다해가 많이 너프돼서 나오겠지? 괜찮아. 자, 그래도 이 사람 구라군 받고 있거든요. 구라군 보상으로 뭔가 아이템이랑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봐봐 봐봐, 계속 떨어지잖아 파란 구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지, 이어는 블루 소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보상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상을 왜 주겠어요? 덱파워가 약하니까 주는 거거든요. 이거 클론이라서 그나마 비빈 거고, 클론 아니면은 그냥 죽겠는데 이번. 어, 그래도 뭐 또 받았어. 뭐 받은 거지 이거? 아,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뭐야? 테라가 정확히 궁극기가 뭐야? 어스퀘이크 데미지를 준다. 맞아. 그리고 박마저를 올린다. 얘 궁 쓰는 거 한번 봐볼게. 새로 나온 용이거든? 근처 아군들이 박마저가 늘어나면서. 와, 그리고 지금 이분이 얘한테 워머그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아이템이 저렇지 않는데. 이게 럭키 글러브라고 도장을 만들면 좋은 아이템만 가져오게 하는 증강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즈 앞에서 그냥 썰리는데요. 그레이브즈도 앞으로 갈 때마다 박마저가 오르거든. 괜찮다. 야, 다이를 이기네. 오야, 내가 그만해가지고 지는 줄. 쏘리. 와, 거결 다 받은 거네. 아이템 복사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아이템 복사한 거랑 똑같긴 해. 근데 이 스웨인이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7코용인데 그 4코죠? 보라색이니까. 딱 버티는 게, 든든하게 버티는 게. 근데 스웨인이라고 하지 말자. 아, 스웨인이네. 이름부터가 스웨인이네. 확실히 아이템 빨로 어떻게 계속 이기고 있어요. 지금 보상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요. 자, 닐라가 암살자라고 돼있거든? 뒤로 날아가서. 얘 궁 뭐야? 오! 이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협곡을 안 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약간, 탈론, 웨슴,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있는데? 약간 라군이랑 다에랑 원거리에서 2파전을 버리는데? 2파전 느낌? 야, 근데 용 종류 왜 이렇게 많냐? 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용 종류 10개 10개 실한가?
이거 맞냐? 와 근데 여기가 조합이 개사긴게 파멸의 돌격에다 아 이거 뭐 파멸의 돌격에다가 오기병대에다가 사신계로 다이 풀템이라 좀 많이 세긴 하거든? 아 근데 비빈나 아 스웨인 피읍이 진짜 좋긴 하다 공 쓸 때 마나통이 스웨인 마나통이 120이거든요? 생각보다 마나 잘 차요 이거를 할걸 뭔 이상한 걸 조합을 해가지고 대기병 먹어가지고 뭔 게임한다고 이씨 어우 그리브즈 좋구요 제가 아는 테라는 그 맥주 테라밖에 없고 내가 또 맥주 마시면은 저 약간 테라파라 주로 테라 마시거든요 난 테라가 맛있더라고 뭐 이렇게 쏨이 마나통이 40이기 때문에 블루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공 난살하죠 아 근데 라이엇이 블루랑 그 푸른 배터리를 막아가지고 이제 그건 안되겠네 아 이게 그거구나 아 테라가 5코짜리용이구나 나 지금까지 4코짜리용인줄 알았는데 5코짜리용이라 겁나 센거였네요 사람들이 다 넣을만하네 어거지로 제이스는 이렇게 싸우면은 변신을 해야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일라나 앞에서 사르륵 녹아내려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체력을 1800 올려주는 것 같죠? 헤카림이 죽으면서 1800 체력을 나눠주는데? 그리고 서풍을 다 이거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볼게 여기 전투 도탄을 먹었는데 그래서 좀 아펠이 좀 센 것 같죠? 캐노니아 듀오 이렇게 해가지고 와 개사기네 뭐야 아 이거 맞아? 아니 거결을 복사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서풍을 다 복사해버리면 이거는 야 안 맞는데 밸런스가? 아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용 쓰는데 자리가 없는데 근데 지네요 근데 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자 이번에는 스태틱을 나눠줬고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서풍이 고정이 아니 잠깐만 미안해 내가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안 좋네요 자 계속 야 근데 이건 이긴 것 같아 솜이 블루 솜이 너무 사기야 덱파워가 말도 안된다 그냥 여는 무지성으로 집으면 되네 어 확실히 재밌습니다 오 7.5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 좋아요 따봉